네, 저 앞에 수익률표가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때 2월 달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종목들이 좀 수익률 높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봐줄만한 한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좀 드릴 얘기는 저 종목은 한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네트는 CBDC 관련주죠. 뭐 CBDC는 그냥 낯서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 CBDC 관련해 갖고 얘기들이 심심찮게 좀 나옵니다. 자, 며칠 전에 이 브레이너드, 우리 여기 유튜브에 브레이너드 짱님도 계시지만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디지털 달러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 앞으로는 전부 다 이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가야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미리 앞으로 갈 길을 뭐 여기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훨씬 더 이런 걸 일찍 시작한 나라가 중국이죠. 자, 뭐 중국 시장 예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저 지금 4월 말 기준으로요. 지금 디지털 위안화 누적 사용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2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했어요. 누적 사용 금액이. 그리고 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지금 뭐 봉쇄도 하고 막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 차원에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소비 지원금을 준다 그래요. 정부에서. 근데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로 이 소비 지원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이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만든 그런 사람이 2억 1000명을 넘었다 그래요. 자, 이거 중국 쪽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나중에는 이 달러도 마찬가지 아마 중국이 이 나중에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걸 미리 캐치를 하고 뭐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하려고 이렇게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쪽이 그렇게 크게 많이 멀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냥 한은에서 디지털 원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냥 뚜렷하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다만 신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가상자산을 입법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대통령 공약상에 뭐 가상자산 관련해 갖고 그런 얘기들 많이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정식으로 입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법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의 경우도 지금 저렇게 지금 실증 사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의 실험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자, 저기 화면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복잡하죠.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이 디지털 코인 같은 것들 이런 거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거래하려면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비밀번호가 단어가 뭐 16개가 있었던가?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이거 돈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안이 엄격한 그런 건데 일단 그런 거예요. 뭐 실증사업 처음에는 뭐 지갑도 만들어 보고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국제 간의 거래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국제 간의 거래들도 테스트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모의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되는 저 CBDC 도입을 할 때 그때 도움이 될 수, 그때 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 몇 종목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한네트를 좀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자, 이 한네트 같은 경우는 그 CDG 같은 거 이런 거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ATM 같은 것들. 그런데 야, 디지털 화폐면 이게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기존에 ATM기나 뭐 이런 데다가 결제나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한네트에서 할 일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일 당장 실행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있다가 가만히 있다 보면 예, 오늘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쭉 치고 올랐다가 또 반납하고 또 쭉 치고 올랐다가 반납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길게 달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뭐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매집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CBDC 관련된 얘기 나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릿수 수익은 나오면 우습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 차근차근 저점에서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일은 장이 없네요. 예, 내일은 장이 없으니까 모레 아침 시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